안녕하세요. 성남침례교회 문무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1등만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강한 강자가 되려고 1등이 되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특히 자기는 강자가 못 되었지만 자식만큼은 최고의 강자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의 노력은 가히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리가 1등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강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깨우쳐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삭의 가족은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민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됩니다.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삭이 보인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기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부장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삭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맞서서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은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뿐입니다.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아웅다웅 싸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그만 손해를 봐도 참지 못하고 분내고 싸우나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간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피로서 맺어진 형제인데 자기 이권을 찾으려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간 사건을 두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둘째,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삭은 맞서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우물 파는 일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한두 번 빼앗겼으면 그만둘 법도 한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세상에 방해가 있어도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역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방해가 있어도 복음의 우물을 계속 파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이야말로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개그맨들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웃길 능력은 없지만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을 유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남들까지도 웃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빼앗겼으니 빈털터리가 되었나요? 세상에서 뒤처지며 바보 같은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과 평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인생은 어느 자리에서도 빛날 것입니다.